제가 잊을 수 없는 연도가 1996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가 근무하던 대학으로부터 안식년 휴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안식년 1년 기간을 캐나다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택한 것은 그곳에서 제가 새로운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996년 7월에 캐나다에 가족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얼마 있는 동안에 저는 뜻밖의 제가 원래 관심 가졌던 분야와는 다른 NLP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NLP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생소할 겁니다. 저도 그때는 잘 몰랐고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접해보니까 이것이 심리학의 분야고 또 근본적으로 심리 문제, 특히 잠재의식, 무의식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NLP에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다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잠재의식, 무의식을 다룸으로써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같은 것이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NLP 기법으로 알레르기가 말끔히 해결되고 치료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놀랍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NLP 속에서도 무의식을 다루고 잠재의식을 다루는데 알고 봤더니 이 NLP가 부분적으로 최면에서 나왔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NLP를 깊이 공부하면은 이것도 최면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따로 최면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있던 곳에서 바로 가까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문적인 최면 과정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NLP와 최면 이두 가지가 저한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면을 공부할 때 뜻밖에도 전생을 만나게 됩니다. 최면하는 가운데 무의식의 기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전생 기억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접하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생하면은 그냥 불교의 이야기고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면 속에서 전생 기억이 나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최면에 걸린 사람이 전생 기억을 떠올리는 그 현장을,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곳에서, 그리고 제가 소개할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또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따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험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새로운 과제와 숙제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전생이란 게 정말 있긴 있나 보다. 무의식에서 전생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배워야 된다.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된다. 라는 과제를 안게 됐죠. 제가 참여했던 과정은 최면 과정이었기 때문에 따로 전생을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서 최면을 통해서 전생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전생 치료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외에 저는 따로 전생 전문가를 통해서 전생에 대해서 배우고 전생 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저의 개원 교수의 임기가 끝나고 1997년 9월 가을 학기에 저는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최면에 대해서 전생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1년 만에 너무 변한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놀라워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최면을 걸고 또 실제로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뭔가 치료되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많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호기심을 갖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용기를 얻어서 일반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최면을 가르치고 전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소문나면서 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되는 것은 물론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TV의 전국 방송에 방영 몇번 되다 보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지방대학 교수로만 있었던 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아주 바빠지게 됐죠. 전국에서 콜이 오고 인터뷰 요청이 오고 또 전국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들을 상담하고 또 면담하고 그들을 안내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많은 성과를 내고 차곡차곡 임상 경험을 쌓게 되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더더욱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묶어서 저는 책을 한권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아까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이 책입니다. 설기문 교수의 최면과 전생퇴행입니다. 1998년에 나온 저의 이 분야의 최초의 책입니다. 물론 그 후에 저는 최면과 전생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추가적으로 출간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저의 최면 분야의 처녀작이고 첫 출간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하지만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전이 되고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배웠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가지의 전생 체험 사례, 전생 치료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면이 뭔지, 전생이 뭔지, 또 전생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런 걸 중심으로 발췌해서 여러분의 의문에 답을 하고자 하고 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도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또 피드백을 받고 반응을 얻는 가운데 저는 새롭게 배우고 또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댓글로 또 여러분의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계속되는 동안에 또 하지 못했던 더 많은 얘기들을 계속 풀어내고자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규문이었습니다.